2002년 8월 12일 월요일 국제신문입니다. 국제신문 보시면 2002년 8월 12일 월요일 국제신문 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나왔습니다. 학생, 일반인, 문학의 꿈, 뜨거운 열기. 자연 속에서 문학인과 진지한 만남. 독자에 다가가는 지역 문학 세방식이라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인의 참가는 예상보다 줄었지만 열기 식지 않았다. 다음은 문학 지망생 박지훈, 밀양 세종고등학교 3학년 군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올 여름 전국에 문학 캠프만 서너 군데 다녀온 예비 시인 박군의 신앙송이 끝나자 문학평론가 김경동 씨의 생명시 이용에 관해 강연이 이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얼굴이 나왔죠. 예비 시인 박지훈 군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상 체험 차분히 응축 청소년 문학상서 두각이라고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노트에 시 60편을 쓴첫 시집을 냈고 소설도 2편 썼습니다. 부산 작가회의의 여름 문학 캠프에서 물건을 한명 만났다. 박지훈, 밀양 세종고 3학년. 박군은 이미 등단 한 시인이다. 박군은 민족 문학작가회의가 창간한 청소년 문예지 푸른 작가 문학 동네 주최 제1회 청소년 문학상에 당선됐다. 총 69명이 참가해 문제를 겨룬 경쟁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냈다. 당선작 시금치 나물 외두 편은 일상의 체험과 아픔을 차분하게 응축시켜 시어로 부려놓았다. 올 여름만도 만해 시인 학교 등 전국의 문학 캠프 서너 곳을 다닌 박구는 백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요즘 안도현을 읽고 있으며 대학 국문과나 문창과에 가고 싶다는 박구는 기성문인들이 문학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문학은 영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학은 사람 본성의 문제라는 까까머리 예비 시인의 확신에 찬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봉건 기자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예전의 기억입니다. 국제신문입니다. 감사합니다.